1만 8천여 신들이 살고 있는 신들의 고향 제주. 제주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을 이겨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신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몸을 던지는 해녀들, 하루하루가 저승길인 해녀들에게 있어 신은 목숨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음력 2월, 제주는 구세 열기로 가득 찬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제주를 찾아오는 시기인 것이다. 음력으로 2월 초순부터 제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영등굿. 제주 사람들은 영등굿을 통해 한 해의 풍요와 풍농을 기원했다. 영등이라는 것은 결국 바람을 뜻하는 것이고 바람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해녀들이나 이제 어부들한테는 바람이 비를 몰고 오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몰아오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그 바람의 신을 잘 대접해서 보내야만 그 한 해 해녀들이나 이제 어부들한테는 조업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수산자원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영등은 해녀나 어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업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섬 전체를 물들이기 시작하는 4월. 이 시기가 되면 김영희 해녀들은 특히 분주해진다. 매일 나가는 물질이지만 이번에 나가는 물질은 뭔가 더 특별하다. 오늘은 내일 물이 먹을 그 음식을 하는 공동 물질을 해녀 이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가지고 이제 해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오늘이 중요하고 마음을 비워가지고 역사의 어른들이 했던 거를 우리가 소신껏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매년 음력 3월 8일. 영등굿과는 별개로 김영희에서 해녀들이 주도가 되어 잠수굿이 펼쳐진다. 구슬 앞두고 김영희 해녀들은 제사상에 올릴 해산물과 제사에 쓰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함께 물질에 나선다. 정성이니까요. 이거 우리 1년 정성 해녀를 위해서 1년 정성이니까요. 이제 제일 좋은 걸로 깨끗하고 꼼꼼한 걸로 이제 우회로 이제 합니다. 잠수굿이 펼쳐지는 당일, 이른 새벽부터 해녀들은 분주하다. 해녀들은 구슬 위에 일주일 전부터 몸을 정갈하게 하며 정성을 들여왔다. 이윽고 오색천의 용왕기가 올려지고 신방의 주관하에 제가 시작된다. 김영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마을에는 영등굿에도 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스스로가 날을 받아서 하는데 이 김영만 요양문 열릴 날이라 이 날을 꼭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와도 해는 날, 지정된 날. 김영 잠수굿은 하루 종일에 걸쳐 치러진다. 굿 시작을 알리는 삼석울림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초감제다. 뒤를 이어 요왕 세경 본풀이, 요왕 맞이, 요왕 질침, 지드림, 씨드림, 서우제소리, 앵마기, 선왕풀이, 그리고 도진까지 이어져야 잠수굿은 비로소 끝이 난다. 첫 번째는 초감될 때가, 이 해녀분들도 초감될 때는 신경이 곤두세워요. 아, 초감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 올해는 어느 쪽 파당이 나쁠 것 같다. 어느 달 조업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초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감제에 나온 산질로 유황맞이 이제 굿을 하기 시작합니다. 굿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도와줍소. 사정하는 거죠. 이제 신방이 해녀들 대신. 바다에서 생명을 걸고 숨을 참으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해녀들.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의 해안 마을에선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바다의 신을 모시는 해신당이다. 마을마다 모양도 부르는 이름도 각기 다르지만 모든 이들의 무사한 영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은 같다. 그 해녀들이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생기거나 이제 작업에서 오늘은 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당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기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당들인 경우는 대부분이 요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요왕의 세 번째 딸이라든지 요왕과 관련된 그런 신들이 자정에 있어서 해녀들이 그 신들에게 이제 기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달리 해녀들에겐 특별한 장소 생계납 돈지 땅. 마음이 불안할 때나 물에 들어가기 전 해녀들은 간단한 음식들과 함께 이곳을 찾곤 한다. 우리가 바다에 대한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거든. 이제 무슨 사고나 그런 거나 카부된 그런 거를 좀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데를 항상 찾아오는 거 두게. 바다의 길목에 있는 기암에 위치한 생계납 돈지 땅. 바닷가 암석과 바람에도 꼿꼿이 자라는 쥐똥나무가 신목이 되고 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아무 탈이 없기를,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빈다. 오늘 고치문 중에서 요왕님께 제드리러 왔습니다. 요왕께 드려갑시다. 요왕 할머님 이렇게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의 실수가 바로 목숨과 직결되는 작업이기에 신을 마주할 땐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드린다. 우리가 무사해달라고 비는 게 당이야. 이게 해신 땅. 와서 비는 뒤 항상 우리 작업하면서도 바다에 밑에 들어가는 거는 항상 숨을 참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 경화근에 기도드려 가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주게. 나 오늘 유황맞이도 왔다 가고 뭐 그랬으니까 조금이 허설 무사하겠지. 그런 마음가짐, 마음이 든든하는 맛에 계속 왔다 가고 작업하는 거. 제주 바다 중에서도 물살이 세기로 소문난 곳 마라도. 마라도 사람들에게도 의지와 위로가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애기업계 당. 이곳에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희생되었던 어린 소녀의 넋이 깃들어 있다. 아기들을 돌봐주는 그런 아기업계를 희생으로 한 당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기업계의 영혼이 자정해 있는 것이고 이 마라도 분들이 해녀라든지 어업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 아기업계의 당신은 그런 해녀들의 안전이라든지 이제 풍어를 약속해주는 그런 여신으로 거기에 자정해 있다라고 보면 되죠. 마라도 애기업계당을 해녀들은 할망당이라고 부른다. 해녀들에겐 신앙이라기보단 지키고 보살펴주는 할머니 같은 존재인 것이다. 할머니 잘 있어수가. 마라도 해녀들은 애기업계당을 자주 찾는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운동하다가도 들리고 산책하다가도 들려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섬 마라도에 사람이 들어와 살고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할머니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우리 해녀들은 진짜 어머니 삼아 부모 삼아 할머니 아들 꼭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몸이 아팠거나 그럴 때는 꼭 할머니를 찾아와요. 와서 그냥 할머니한테 위안받고도 싶고 또 푸념도 하고 싶고 그런 존재의 할머니는. 해녀들에게 있어 신앙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항상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거센 자연을 이겨내며 살아가기 위해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해녀들. 지금도 마을 곳곳에선 무사 안녕과 풍요를 위한 해녀들의 기원이 이어지고 있다.